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술 어그멘테이션 매모플라스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가슴 확대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처럼 가슴이 작아지고 처진 분들은 원래 가슴 모양과 볼륨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는 출산과 수유를 거친 중년 여성분에서 작아지고 처진 가슴을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술로 젊은 시절 가슴 모습과 크기로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가슴처럼 작아지고 처진 모양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로 가슴이 처진 것은 아니지만 유두 위쪽의 가슴 볼륨이 줄어들어 작아지면서 마치 처진 가슴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곳이 가슴 밑선 인프라 메모리 폴드입니다. 유두가 가슴 밑선 아래에 있을 때 처진 가슴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분에서 유두는 가슴 밑선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 위쪽의 볼륨이 줄어들어서 가슴이 처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짜로 처진 가슴, 브레스트 수도토시스라 부릅니다. 진짜로 처진 가슴이 아니고 볼륨이 줄어들고 아래로 이동했기 때문에 처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가슴을 볼 때 가슴의 위치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운데 그림과 우측 그림은 가슴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는 가슴의 위치가 높다라고 하며 우측 그림은 낮은 가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낮은 가슴은 처져 보이게 됩니다. 이때 가슴 확대술로 전체 가슴 볼륨이 커지면 처진 모습이 교정되거나 좋아지게 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유두에서 가슴 밑선까지 거리와 유두에서 가슴 윗부분까지 거리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이 짧은 분이 가슴 확대술을 받으면 가슴 모양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가슴 확대술을 할 때는 보형물의 사이즈를 조금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보형물의 아랫부분이 넓은 물방울 모양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랫부분이 긴 분들은 대체로 수술 결과가 아주 우수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길이와 볼륨은 45대 55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두는 30도 정도 위쪽 방향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에 처진 가슴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방이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이식을 하려면 복부 지방 흡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의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간단하게 작은 보형물을 삽입해서 처지고 작아진 가슴을 교정하는 방법과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슴 보형물입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알려진 티어드랍 쉐입입니다. 보형물의 표면 상태에 따라 스무스 타입과 작은 돌기가 있는 텍스처드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보형물은 100% 텍스처드 타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의 수술 전 사진입니다. 출산과 수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작아지고 처져 보이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가슴의 기본적인 상태는 체크해야 합니다. 스톤을 낫지에서 유두까지 거리, 몸 정중선에서 유두까지 거리, 그리고 유두에서 가슴 밑선 인프라 메모리 폴드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술 전 체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분은 48세시고 젊은 시절에는 아름다운 가슴이었지만 출산 후 처지고 작아지게 되어 수술로 처져 보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너무 큰 가슴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195cc 실리콘 코이시브 젤 물방울 모양을 선택했고 절개는 가슴 밑선 인프라 메모리 어프로치를 하였고 가슴 보형물의 위치는 가슴 조직 아래인 서브글랜듈라 플레이스먼트를 선택했습니다. 가슴 밑선 즉 인프라 메모리 폴드를 따라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 보형물은 가슴 조직 아래에 위치시킬 예정입니다. 보형물이 유방 조직 아래에 위치하면 서브글랜듈라 플레이스먼트라 하고 근육 아래에 위치시키면 서브머스큘라 플레이스먼트라 합니다. 이분은 서브글랜듈라 플레이스먼트를 할 예정입니다.
수술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취는 전신 마취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은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됩니다. 수술 부위인 가슴에는 지방 흡입대와 같이 다량의 희석한 마취액을 주사하는 투미센스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방법은 수술 중 출혈이 작고 수술 후에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박리도 더 쉬워집니다. 이어서 가슴 밑선에서 절개를 합니다. 절개 길이는 보통 4 내지 5cm 정도이며 보형물의 크기에 따라 절개 길이가 달라집니다. 피부를 절개한 후 모습입니다. 절개하고 아래로 박리하면 가슴 근육인 대흉근 펙토랄리스 메이저를 만나는데 이 근육 앞쪽으로 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머스큘라가 아니고 서브글랜듈라 플레이스먼트를 할 예정입니다. 보형물이 들어가도록 방을 만드는데 이것을 포켓이라 합니다. 포켓을 만들기 위해 박리하는 방법은 먼저 유두 아래를 가로질러 가운데 부분에 방을 박리하고 이어서 안쪽 가슴과 바깥 가슴 부위에서 박리해서 포켓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지금 완성된 포켓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형물이 위치할 포켓이 완성되면 항생제가 섞인 식염수로 세척을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소독 외에 작은 출혈도 찾아낼 수 있어서 수술 부위를 청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아요다인이 포함된 소독약, 즉 베타딘으로 다시 한번 소독과 세척을 합니다. 포켓에서 보형물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면 보형물을 꺼내서 삽입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분에서는 195cc 미국 멘토사 제품 텍스처드 타입인 실리콘 코이시브 젤 티어드랍 쉐입, 즉 물방울 모양의 보형물을 선택하였습니다. 실리콘 보형물도 베타딘 소독액에 담근 후 꺼냅니다. 이것의 목적은 표면에 베타딘 액이 묻어 있으면 보형물을 삽입하기가 수월하고 나중에 구축 현상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절개한 가슴 밑선에서 보형물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보형물을 삽입한 직후 모습입니다. 양쪽에서 수술이 모두 마쳤습니다. 가슴 크기는 좀 작아 보이지만 환자분께서 처지지 않아 보이는 작은 가슴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술 직후 수술 침대에 머리 부분을 올려 몸을 세우면 가슴 모양과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입니다. 수술 결과는 작고 처져 보이는 가슴이 수술 후에 어떻게 변하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진짜로 처지는 가슴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처진 가슴이 아니고 볼륨이 줄어들어 처져 보이는 가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가슴 확대술은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지만 출산과 수유를 거치고 노화 과정에 접어든 중년 여성분들이 젊은 시절보다 가슴이 작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처져 보이는 경우 특히 가슴 확대술 후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